맞으셨습니다. 네, 박희순 씨 먼저 왼쪽부터 시간 충분히 갖고 바라봐 주시고요. 아들에게 사고가 벌어진 후 우리와 맞서지 못했던 자신을 되돌아보며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하시는데요. 이 정면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예. 가볍게 손 인사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손 인사 한번. 네, 감사합니다. 작품마다 섬세한 연기를 보여주시는 배우 박희순 씨가 연기하실 아버지 박무진, 어떤 인물일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네, 오른쪽도 끝까지 바라봐 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자님들 충분히 되셨나요? 예. 그럼 우리 박희순 씨 무대 위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추자연 씨 함께 무대 위로 모시고, 네, 두 분 다정한 포즈로 역시나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극중 남다른 김환희 남매의 든든한 부모님이기도 하죠. 두 분은 촬영장에서 조화로운 연기 호흡을 자랑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네. 가운데도 한번 바라봐 주시죠. 예. 아들의 사고에 감춰진 진실을 두 분이 어떻게 찾아나갈지 그리고 희망을 되찾을 수 있을지 무진 이나복의 이야기 무척 기대됩니다. 혹시나 왼쪽도 바라봐주고 계십니다. 정면 다시 한번 바라봐주시고 손도 한번 흔들어주시죠. 우리 예비 시청자 여러분들께 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희순 씨 잠시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으로 우리 추자연 씨 단독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왼쪽부터 몸도 살짝 틀어서 바라봐 주시고요.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도 반가운 분이죠. 9년 만에 한국 시청자분들과 만나는 추자연 씨는 아들의 사고 뒤에 감춰진 진실을 찾기 위해 온몸으로 투쟁하는 엄마 강인하 역을 연기하신다고 하는데요. 우아한 미소 감사합니다.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는 추재현 씨가 캐릭터 이름처럼 강인한 엄마의 모습을 앞으로 보여주실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정면 바라봐 주시고 우리 예비 시청자 여러분들께 수줍게 손보라 카트 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